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 결혼식. 그 제가 살다 제가 그 졸업한 이후로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 친구들은 거의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. 근데 그중 한 명이 오늘 결혼한다고. 참 이 살다 별일 다 있어요. 살다 별일 다 있어요. 이게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학교 친구가 결혼을 안 해요. 네, 뭐 동생도 결혼했는데 뭐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경제를 좀 넘었죠. 그래서 그냥 조금 그냥 단정하게만 입고 가고 있어요. 어차피 내가 지난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어차피 신랑보다 멋있으면 좀 실례라면서요. 핸드폰 뭐 확인한다. 나 지하철 못 내릴 뻔했어. 참고로 오늘 결혼을 하는 당사자는 내가 비대인 걸 아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하고 고등학교 때 애들은 내가 비대인 거 모르거든요. 어차피 뭐 그런 뭐 그 보이로 뭐 이런 급의 그 유명세도 아닌데 뭐 어쩌겠어요. 어쩌겠어요. 그냥 가야지. 뭐 들통나면 들통나는 거지 뭐. 요즘 내정체 들통 많이 나가지고요. 아직 뜨지도 못했는데 내정체 들통 났어. 네, 봉투 준비했고요. 김승훈, 네, 김승훈, 네, 내가 나온 학교 동문이라고. 네, 그 내가 나온 학교 썼고요. 아니 뭐 고등학교 친구니까 고등학교 써야지 뭐. 뭐 지식 컨텐츠 연구소 쓸 수는 없잖아요. 어쨌든 하여간 뭐. 네, 뭐 좀 약간 넣고요. 저도 제가 뭐 갖고 있는 제가 좀 뭐 여유가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사실 뭐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. 좀 그래서 그냥 뭐 봉투는 적절하게 넣었으니까 네, 뭐 저는 제 성의를 다 했어요. 네. 되게 일찍 왔죠. 쿠폰 6번. 아직도 지금 식 올릴 때까지 한 30분 남아가지고 제가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알던 애들은 안 온 것 같고 오히려 선생님들만 먼저 온 것 같거든요. 아마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인사를 하느라 그 이제 한동안은 촬영을 못 할 수도 있어요. 1차전이에요. 1차전인데 일단은 크림스프 그리고 뭐 탕수육, 뭐 전, 그리고 토마토 스파게티. 그리고 이건 짜장면 같아요. 스파게티하고 같이 옆에 놔져 있길래 그냥 같이 때려 갖고 왔고요. 여러분 이게 1차전이에요. 네, 2차전은 캘리포니아 롤과 회 그리고 피자. 네, 이런 걸로 가도록 하겠어요. 네.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3차전에는 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 뭐냐 잔치국수가 아니고 쌀국수더라고요. 그래서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디저트 타임. 그리고 원래는 여기는 커피는 없나봐요. 커피는 없고 그래서 그냥 탄산 하나 한 번 더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식혜 수정과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식혜로 마실게요. 자,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좀 화면 좀 찍어보네요. 이제야 좀 화면 좀 찍어보고요. 자, 이제 저는 느긋하게 좀 디저트를 좀 즐겨보려고 해요.
네. 이제 다 먹었고요. 아, 눈에 힘 풀린다. 다 먹으라니까. 제가 일단은 그 이제 웨딩 뷔페에서 그 음식을 먹는 좀 그런 팁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. 일단은 시작할 때 죽이나 수프 하나는 꼭 하나를 먹어요. 이게 속을 좀 약간 따뜻하게 데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싶은 걸 얼마든지 먹어요. 근데 이제 둘째, 뼈 있는 건 안 먹어요. 이게 뼈 있는 거는요, 이 뼈를 그 발라내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면요, 그동안에 배가 불러요.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많은 양을 솔직히 못 먹어요. 그리고 셋째, 이게 막 같이 간 사람들이 먹자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가급적 술은 안 마셔. 술 마시면 그 술 마시는 배 들어간다고 이게 음식을 또 더 못 먹게 돼요. 그리고 넷째, 디저트 먹을 배는 남겨둔다. 디저트 먹을 배는 남겨두고요. 그 디저트는 저는 보통 과일 디저트를 제가 안 먹어요. 근데 사실 이런 그 뷔페에서의 디저트를 먹으면 디저트들이 막 그런 그 냉장 보관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, 냉장 보관이 안 돼 있는 곳에 디저트면 좀 빵이 굳어 있어요. 그런 건 좀 참고를 하고 드시고, 좀 만약에 커피가 있으면 커피는 꼭 드세요. 근데 여기는 커피는 없더라고요. 네, 여기는 커피도 없는 것 같고. 아, 이따가 그냥 다방에 커피나 하나 좀 마시러 갈까? 아, 근데 지금 커피 마실 배도 없어. 하여간 그렇고요. 그래서 그런 저는 이제 그 웨딩 뷔페 먹을 때 그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. 원칙이 있고요. 어쨌든 오늘 제가 친구 그 결혼식 와서 좀 사실 먹은 양의 그 비례해서 많이 준비하진 못했는데, 살짝 준비하긴 한데, 그 나중에 또 뭐 계속 연락하면서 볼 거니까 또 뭔가 해주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이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결혼식이었는데, 저는 이제 몇 가지 예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 왔었고요. 선생님들 와서 인사는 나눴어요. 반가운 분들 인사 나눴는데,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요, 제 담임 선생님들 한 번도 안 오셨더라고요. 담임 선생님들 한 번도 안 오시고, 그리고 뭐냐, 이게 또 의외였던 게, 그 친구하고 동기는 나밖에 안 왔어요. 그러니까 다른 동기 친구들이 안 온 게 아마 각자 뭐 사정들이 있겠죠. 물론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동기 그 이제 초중고 졸업하고 나서 동기들하고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.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남자 동기들하고는 제가 연락을 안 하고, 이제 여자 동기들하고는 SNS로만 소식 좀 주고받는 정도인데, 일단은 이게 동기들을 못 봤다는 게 좀 아쉽고, 그리고 후배들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건요, 후배들이 교복이 바뀐 거야. 우리 때 있던 교복이 아닌 거예요. 내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교복이 많이 바뀌었다고. 왜냐면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나서 제 모교가 자사고로 바뀌었거든요. 저 나름 자사고 출신이에요. 네, 그렇고요. 또 이제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한창 또 좀 중심층 측에 있었던 선생님들 또 퇴임도 하시고, 그래도 저 사실 되게 제일 반갑게 저를 알아보신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
세계사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. 사실 그 선생님이 그 친구의 2학년 담임이셨거든요. 그래서 그 밤에도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많이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. 오늘 이 방문을 굉장히 막 지금 이제 동기들하고 제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. 네, 그것 때문에 막 내가도 막 여기서 막 술병 까고 그냥 날방 까고 막 그냥 카타타타 막 털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.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오늘 결혼한 친구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 알아요. 그 아프리카 TV 방송하고 유튜브를 하는 걸 아는데 그 다른 이제 동기들이나 선생님들은 제가 이런 그 BJ나 유튜버라는 거를 아직 잘 모르시거든요. 몰라, 언젠가는 또 이제 밝힐 때가 오긴 하겠지만, 밝힐 때가 오긴 하겠지만, 네, 일단은 사실 제가 이 친구 결혼식에서 선생님들을 졸업하고 처음 뵐 정도로 제가 모교를 방문 안 했던 이유는 제가 아직 좀 약간 경제적으로 좀 막 선생님들한테 뭐 좀 살해할 뭐 그런 껀덕진 없잖아요. 아직 좀 제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언젠가 성공하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 찾아뵐 거고 제가 해드려야 될 일이고요. 자, 그렇고 이제 저는 사실 오늘 이거 낮에 결혼식 시간 맞춰서 온다고, 아 물론 너무 일찍 오긴 했지만 그 지난밤 제가 잠을 못 자고 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아 이제 벗고 나니까 막 눈에 막 힘이 풀리고 있는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밤에 방송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좀 자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요. 안녕.